갈아탄 지가 언젠데? 사실 우리는 비즈니스 사인 거지. 그치. 갈아! 빡! 갈아! 빡! 가자! 가자! 유키즈 섭외랑 와. 호동이가 하는 편먹고 공칠이 거기서 나가 편먹어야 돼! You think I'm fragile? 네! 뭐라고? 그러면 날 출연시켜봐? 그러면 날 출연시켜봐? 그럼 날 출연시켜봐? 안녕 얘들아, 새끼 동아리에 온 걸 환영해. 나는 미안한데 우리는 안 보고 인사해. 야, 뭐라고 아니냐? 거기서 인사하고 들어오면 돼. 저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아, 그 카메라 연습. 여기 사람 있어요. 방송 좀 할게. 환영해. 나는 러블리더 채원. 나는 카리스마 사쿠라. 나는 학과 윤진. 나는 인간백조 가자. 나는 서울 1위 홍은채야. 둘, 셋, 안녕하세요. 은채아입니다. 일단 우리도 만들게. 그래, 자리 앉아도 돼. 그리고 쿠라는 내 펜프 친구잖아. 쿠라? 쿠라 누가? 사쿠라는 내 인생의 유일한 펜프고 유일한 친구인데 그냥 친구도 아니고 아사친 아이돌 사람 친구. 야, 버려. 야, 버려. 갈아탄 지가 언젠데? 이름 돈탱이 아주. 뭐? 돈탱이는 그게 뭔 소린데? 아, 돼지. 사쿠라 지금 유라인으로 갈아탔다니까. 안 돼, 뭔데? 봐봐. 증거에서 봐봐. 아니. 요원이 강호동 라인이니까. 꼭 와주세요. 강호동 라인으로. 안녕하세요. 네, 르세라핌 사쿠라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네, 르세라핌 사쿠라입니다. 인사가 다른데? 언제인가 사랑을 저를 사랑해 주실 거면 갈아타는 준비. 저기 겁도 없구나 안 나갔어 우리가 아직까지. 아니 근데 나는 갓나와 나왔어. 나 나왔어. 근데 겁도 왜 안 나왔어? 와 진짜 안 나왔어. 자기 꿈은 내가 다 충격 받았어. 함집다. 와 진짜 우리는 그냥 서청하는 인연이었구나. 서청. 잘 가요 내 소중한 구라. 오늘 뭐 무슨 거리야? 아니 대박이야. 버려 그냥. 버려도 돼요? 그럼. 버릴 거야? 아니 앞으로도 친근하죠. 야 그러면은 사쿠라도 강라인이야 유라 확실하게. 여기서 얘기해줘. 재석이 형도 이 방송 잘 보거든. 근데 그러면 유라인은 이제 못 다는 거야? 여기서 강라인 하면은 유재석 선배 볼 일이 없지. 가나만 해야지. 절대 못 봐? 그럼. 절대 못 봐. 이걸 볼 건지 저걸 볼 건지 얘기하라고. 딱 정해 그냥. 그러면 만약에 근데 그럼 사쿠라한테 유키즈 섭외랑 와. 호동이가 하는 편 먹고 공칠이 거기서 내가 어디 가야 할 거야? 나라 편 먹을 거야? 나라 편 먹어야 돼. 제가 콘플라 편 먹고 공칠이 시비식스에서 우리가 편을 먹을 수 있어. 편 먹자. 나 유키즈 할래. 니네 잘 생각해야 돼. 유재석 강호동 줄은 다 썩었어 이제는. 여기 신선한 줄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 타라 너. 야 차단함 나오고 싶은 사람. 그럼. 잘 타라 너. 야 차단함 나오고 싶은 사람. 그럼. 차단함.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 FM 라디오 나오고 싶은 사람. 그럼 골 때리는 것도 축구 찰래? 뭐 얼마나 많아. 재현이 정리해. 코빅 세트로 짜줄게 내가. 아, 이 중에서 단 한 명이랑만 예능을 해야 돼. 야, 그래도 진짜? 근데 호동이는 무조건 편먹고 공칠이야. 무조건 꼴프 쳐야 돼. 무조건 꼴프야. 편먹고? 나는 호동이랑 할래. 오. 강라인 확정. 이렇게. 자, 윤진이는 나? 난 잘 모르겠어. 추천 좀. 윤진이는 또 영어 잘해. 완전. 아, 너 그러면 김영철의 파워에 라디오 구독 코너 하자. 어, 고정? 영어 코너. 고정은 조금 괜찮다. 야, 영철이 형은 진짜 너 라디오에 부른 거. 내일 바로 전화해. 바로 전화해. 지금 몇 시에 가야 돼. 자, 다음. 자, 가자. 가자는. 자, 가자. 강호동, 유재석. 근데 유재석을 뭘? 재석이 형이랑 호동이 형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이 사람만 알아요. 어. 이 사람. 와, 역시. 갈아타! 사쿠라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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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 이 사람? 동무하는 사람? 동코츠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저 개그맨 저 개그맨 아 개그맨 동코츠라며 나는 일본인이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근데 리액션만으로도 그렇지 일본에서 먹히는 코미디언이야? 어 맞아 맞아 어 그러면 야 오사카 쪽이 개그가 좋거든 빵. 아니 이거는 오사카에서 무조건 우리 처음 데뷔했을 때 오사카에서 빵 하면 다 야 이거 해줬는데 형 카즈한테 해봐 형이 빵 해봐. 아 진짜? 어. 그게 뭐야? 해봐. 아, 준비가 준비가. 아 뭐지 이게? 바로 해야 돼. 뭐야? 해봐 빵. 오사카 사람 이거 해줘. 되게 옛날부터 오사카 사람들이 오사카에서 유행하는 거야. 이거 오사카 사람들 다 했는데 아, 다른 지역도 안 해도 도쿄는 안 줘. 옛날부터 후쿠오카인데 안 해줘. 아 후쿠오카니까 안 해. 와, 왜 그러더라? 난 오사카인데. 마산이야 미안합니다. 마산인데. 마산 소리. 자 그럼 마지막 은채는 은채는 정해져 있지. 나는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그 유재 선배님이랑 동갑이셔. 아 그래서 유라인. 어. 오. 아주 명쾌하네. 아니 이거 제가 그래서 두피 새끼 동아리네 포지션을 일단 소개할 건데 사쿠라의 포지션은 맏언니의 남다른 도전 정신이라고 해놨어. 맏언니. 이게 뭐야? 이 팀에서 맏언니인데 일본에서 2011년에 데뷔를 해서 여기서부터 계속 아이돌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년 차가 되고 세 번째 데뷔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완전. 그래서 이번 인생은 그냥 도전하는 인생이다. 그때 어떤 팀으로 데뷔했어? 처음에는 AKB48라는 되게 유명한 그룹인데 왜 나왔어?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는 게 좋아서 38명이 도전하는 게 좋아서 38명이 48이라고 나라마다 다 이렇게 좀 대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야. 홍백 가업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네. 그거는 완전 진짜 일본에서 모두가 서고 싶어하는 연말에 최고의 그 빅쇼라고 들었는데 전 국민이 다 진짜 이거는 내가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야. 왜? 쿠라가 세 번을 나갔는데 각자 다른 팀으로 나갔어. 아~ AKB. 이거 진짜 이런 거 아니야? HKT, 르세라핌으로 나갔어. 대단하네. 그 진짜 대단한 거지? 맞아. 자, 그냥 나가는 거 저자가 진짜 아예 못하는데 우리는 그리고 일본 데뷔하기 전에 르세라핌은 홈백 가왔죠, 나와서. 세 번이나 연속으로 나가는 건 강나와의 세 번이나 연속으로 나가는 느낌? 강나와는 좀 더 낫지. 강나와는 좀 더 낫지. 다르니까. 어? 다르잖아. 급이 다르잖아. 아, 그럼 급이 다르잖아. 야, 잠깐만. 너 그렇게. 이런 정확해. 강나와는 얼마 또 나오라고 그러면 그건 실례지. 아니, 그러면 홍백 가학전하고 강나와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근데. 9만. 9만. 세번 연속은 연말 시상식 각 방송사 세 번을 다른 팀으로 나간 거랑 똑같은 걸로 봐야지. 아, 근데 1년에 한 번. 근데 홍백 가학전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그냥 나오는 매주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건가? 아니. 확실하네. 쿠라는 데뷔를 그럼 세 번을 한 거잖아.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 힘든 건 힘든데 나는 계속 도전하는 게 재밌어서 이번에 이 팀으로 데뷔할 때 5년 일기를 샀거든 내가. 5년 쓸 수 있는 일기? 그래서 지금 3년째 쓰고 있어. 그럼 2년 남았어? 2년 남았어. 그럼 르세라핌 2년 남았어? 르세라핌 2년 남았어? 다음에도 또 다른 팀 도전한 거야? 나는 르세라핌이 마지막 팀으로. 그치,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야. 사쿠라의 그럼 최종 꿈은 뭐야? 최종 꿈? 르세라핌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은 빌보드. 빌보드. 오, 좋다. 사쿠라 내 친구잖아. 친구인데 아마 입만 들으면 너 깜짝 놀랄걸. 웬만한 아저씨보다 더 아저씨야. 진짜 웃긴 게 계속 둘이서 되게 친구 그러잖아. 사쿠라한테 밥 한번 사준 적 있어?
아니 없지. 강나와 한 번 외에 만나기 없어? 연락처도 몰라. 그렇죠. 아니 연락처도 모르는데 무슨 친구야. 사실 우리는 비즈니스 사인 거지. 그치.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서 밥을 먹는데? 아니 그러면 사쿠라한테 전화를 걸어도 하이브로 전화하면 되잖아. 하이브로 전화. 하이브야. 전화 왜 못해? 안녕, 저 강호동인데 예, 예. 사쿠라 씨랑 밥 먹는 마음, 저 진짜 강호동인데 예. 야, 이러고 하이브로 전화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또 이번에 새로운 앨범이 나오는데 그 쇼케이스를 한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그러면 와서 축하를 해달래. 어디로 가야 되냐 했더니 용산으로 오래. 그 용산 사업으로 오래. 그 용산 사업 가면 본인 있냐 했더니 본인은 또 그 자리 없대. 쇼케이스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같이 했었잖아 한번. 구라의 주방. 아 그때 했을 때 구라 번호 알아서 밖에서 밥 한번 사주기 할 수 있었잖아. 왜 안 해놓고? 호노이는 카메라 딱 끝나면 됐어 너. 정확해. 됐어 너. 정확해. 와. 그게 그래서 나 서운했어. 그게 프로페셔널. 아 그렇긴 한데. 아니 호동이가 쿠라한테 그래 쿠라야 나중에 밥 먹자 연락 좀 줘봐라 이런 적도 없고. 아예 없었어. 사쿠라 전화번호 줄 생각이 있어 오늘 방송 끝나고 호동이한테? 그 매니저 통해서. 야 좋다 매니저 전화. 거기 아니야? 매니저 통해서 연락하라고. 형 직접 연락하지 마. 매니저한테 3명이서 밥 먹으면 되겠네. 단톡방 만들고. 입맛이. 그러면 꾸라 입맛이 어떤지도 매니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거는 개조 얘기해줘. 아저씨 입맛이라서 완전 야식에. 순댓국 이런 거 좋아해? 순대는 못 먹는데 낙지탕탕이? 낙지탕탕. 개불? 개불을 먹어? 개불 진짜 맛있죠. 근데 순대는 못 먹는데 순대보다 더 어려운 거를 잘 먹네. 순대는 생긴 게. 그래? 개불이 얼마나 징그럽게 생겨. 근데 개불은 어쨌든 이게 잘라서 나오면 그냥. 그래서 너무 맛있어. 항상 괜찮아. 야식으로 시켜. 그럼 야식으로 개불을 먹어? 개불 살 안 찌니까. 난 다른 멤버들도 개불 같이 먹어? 나는 개불을 못 먹어. 나도 못 먹어. 다 못 먹어. 맛있어. 신기하네. 개불이 그 야들야들해 씹을 때 식감이 좋아. 난 먹어 개불. 꼬들꼬들하지. 사쿠라 씨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녹화해 일하고 있어. 왜 사쿠라가 아니었어? 망통이었나? 사쿠라 씨는 분명 강호동 씨와의 친분을 과시했지만 네, 사실 강호동 씨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거짓말이 구라 됐을까? 꾸라의 주방. 그걸 지금까지도 숨기고 계셨어. 아니 우리가 그 꾸라 형님 아니었어? 꾸라 형님? 모두의 주방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러니까. 마음으로 거기서 우리가 많은 어떤 서로 공유 주방을 하면서 네. 우리 정축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게 나 말고 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꾸라 형님이라고 할 정도로 친구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집 명언이네. 누굽니까? 승은 승은이 요즘 제가 한국 예능 방송을 잘 챙겨보는데 승은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최애가 됐습니다. 저는 뭐예요? 친구. 친구. 그러면 사쿠라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호동이랑 하는 거랑 나랑 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 꼭 해야 되면 누구랑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요? 이수근대 강호동. 승은. 네? 승은이. 승은이.